미국 같은 경우에는 2020년부터 2년 동안 네. 양적 완화를 통해서 기존에 있었던 달러의 40% 이상. 그러면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결국 비싸진 걸 계속 뒷골목만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채널 멘탈이 전부다에서 돈과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철이 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작가님 그 유튜브 쭉 살펴봤는데 네. 너무 설명을 해박하게 재미있게 잘해주셔가지고 네. 너무 저도 굉장히 인사이트 있게 보면서 네. 너무 만나뵙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열심히 저축해도 더 가난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보존의 규칙과 좀 관련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금융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으시거나 초보자분들이 읽으시기에 사실 가장 재밌는 부분이고요. 네. 동시에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잘못된 관념의 약간 뒤통수를 맞는 좀 그런 개념이긴 한데 네. 요즘도 뭐 은행 이자가 많이 올랐다. 그래서 이제 예금해야 된다. 네. 하면서 다 은행으로 몰려가잖아요. 맞아요. 그래 봐야 뭐 예금 이자를 봐야 이제 4% 5%고 네. 심지어 그것도 대부분 그 금액에 제한이 있다든지 뭔가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요. 네. 그리고 긴 시간에서 보면 결국 예금 이자라고 하는 것은 한국 같은 경우에도 최근 20년 동안 2% 3% 때리지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결국 다시 그 정도로 돌아간다는 얘기인데 1년의 평균적인 물가 상승률이 이미 2% 3%예요.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은 뭐 그래도 물가는 어떻게든 상승하네 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는 큰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국가는 그리고 모든 정부는 당연히 물가는 최소한으로 오른 것처럼 보고를 하도록 해요.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죠. 내가 정치가인데 올해 물가 10% 올랐습니다 이러면은 당연히 안 되잖아요. 난리 나죠. 그러니까 최대한 조금 오른 것처럼 해요. 그게 뭐냐면 얘가 여기 종이컵 이렇게 두 개 있어요. 네네네. 얘가 올해 가격이 올랐어요. 얘는 안 올랐어요. 그럼 종이컵 가격을 작년엔 얘로 조사했는데 올해는 얘로 조사해요. 네네. 그러면 물가는 안 오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해서 최대한 낮게 나오도록 네. 보고를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구매력은 그러지 않죠. 화폐 구매력을 측정하는 가장 확실한 바로미터 라고 하는 금을 기준으로 보면 네네. 최근 50년 동안 금 가격이 매년 8% 이상씩 올랐어요. 또 부동산 가격도 전 세계적으로 매년 9% 가까이씩 올랐고 네네. 주식 가격은 전 세계적으로 네네. 미국 주식 같은 경우 10% 이상씩 올랐어요. 이게 진정한 인플레이션이에요. 국가가 네. 최소한으로 보고하도록 조작한 인플레이션이 아니고 네. 그럼 이걸 생각으로 봤을 때 네. 기본적으로 연평균 8% 이상씩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럼 내가 은행에서 3% 이자를 받았어. 그런데 물가는 8% 올랐어. 네. 그러면 돈을 번 게 아니죠. 5% 손실이죠. 네, 매년 5%씩 계속 복리로 손실되고 네. 있는 거예요. 이 개념을 알아야지만 아 비로소 내가 어디다 돈을 모아야 되겠구나 하는 개념이 생기는 거죠. 기존에는 열심히 네. 일해서 번 돈을 이 돈이 얼음이라고 하면은 네. 그것을 땡볕이 내리쬐는 곳에다가 보관을 한 거예요. 그래놓고 아 나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저축했다. 근데 땡볕에 얼음을 보관해봐요. 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 녹아버리죠. 얼음 창고에 보관을 해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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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개념이 일단 1차적으로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그럼 작가님께서 생각하시게 그 돈을 보관하게 가장 좋은 곳이 주식인가요? 아니요. 주식 꼭 주식은 아니고 네네. 전반적인 이제 분류의 규칙으로 넘어가는데 나의 돈의 목적과 사용 기한에 맞춰서 여러 가지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배분을 시켜야죠. 채권이 될 수도 있고 물론 현금도 무조건 나쁜 거 아니에요. 네. 단기적으로 사용할 돈은 당연히 현금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가치주라든지 아니면 네. 성장주라든지 암호화폐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네. 이러한 다양한 자산으로 네. 이제 배분을 하는 게 분류의 규칙이 되는 거죠. 그 이제 방금 설명해 주신 거는 이제 일반적인 네. 모든 국가들의 이제 네.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초강대국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네. 이제 기초통화인 달러를 갖고 네. 있잖아요. 네. 근데 미국이 계속해서 달러를 찍을 수밖에 없다. 네. 이 부분도 굉장히 흥미로웠거든요. 네. 왜 그런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경제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죠. 네. 인간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죠. 네. 인간은 탐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내가 가진 것보다 가능만 하면 더 많이 쓰고 싶어요. 내가 오늘 100만 원밖에 없어도 200만 원짜리 사고 싶은 게 있으면 할부로 그쵸. 지르는 거죠. 그쵸, 그쵸. 그거는 모든 인간이 마찬가지고요. 맞아요. 그러면 인간들의 집합체인 국가는 다를까요? 똑같겠죠. 그 인간들이 모여 있는 건 네. 똑같아요. 그래서 네. 모든 나라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속한 모든 사회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가진 것보다 더 땡겨 쓰려고 합니다. 그럼 그 상황에서 뭐가 발생하냐? 부채가 발생해요. 그럼 부채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죠. 무조건. 부채가라는 게 생기면 반드시 그 부채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하죠. 아, 그럼 이자도 계속 커져요. 앞에 있는 이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뒤에서 빚을 또 내야 돼요. 네. 그러면 걔가 빚에 포함되면 이제 빚은 더 커졌어요. 네. 그럼 이자도 더 커지죠. 그쵸. 이 이자를 해결하려면 네. 빚을 더 크게 내야 돼요. 네. 일종의 돌려막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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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돌려막기 체제예요. 그거는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그러면서 인간의 탐욕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빚이 계속 빚을 부른다는 것, 네. 이 두 가지 속성에 의해서 네. 끊임없이 더 많이 화폐를 발행해서 앞에 있는 부채를 해결해야 되고 네. 또 더 미래의 것을 땡겨 쓰려고 하는 인간의 탐욕을 네. 해결을 해줘야 되죠. 예를 들어서 국가들이 모든 국가는 마찬가지지만 다 무슨 지원금 준다, 보장금 준다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표를 얻어야 되잖아.
그렇죠. 네, 표를 얻으니까 뭐 그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네. 당연한 거예요. 네. 네.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러면 그 과정에서 그렇게 주는 돈들이 다 뭐겠어요? 결과적으로 부채예요. 그리고 인간의 탐욕을 만족시켜주기 위한 거고. 그래서 어느 나라든, 미국뿐만 아니에요. 어느 나라든 결국 돈은 계속해서 발행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언제 터지게 되는 건가요? 결과적으로 인간의 실질적인 부라고 하는 것은 생산의 결과예요. 이런 종이컵을 만들어내야지만 실질적인 부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종이컵은 하나인데 돈은 계속해서 증가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만들어낸 부는 이렇게 증가하는데 그거를 미리 땡겨 쓴 빚은 이렇게 계속 증가한다고 해요. 어느 순간 갚을 수 없는 사람이 생겨요. 그런 사람들이 무작위로 생겨요. 그럼 은행은 어떻게 하겠어요? 빨리 너네 상환해 하겠지. 그래서 멀쩡한 사람 보고 상환해 해요. 그럼 이 사람들이 그냥 갚을 수 있나요? 뭔가 팔아야겠죠. 그쵸. 주식을 팔든지 뭔가 팔아야 돼요. 그러면서 팔기 시작하면은 주식값이든 부동산값이든 금값이든 다 떨어지겠죠. 그러면서 이 신용의 붕괴가 일어나요. 그럼 붕괴가 일어나는 시점에서 이제 이 생산의 결과, 실질적인 부를 향해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은 부채를 통해서 키웠던 거품이 어느 정도 이제 실물 부에 도달을 하면서 해소가 되는 시기가 와요. 근데 사람은 또 상황이 좋아지면 또 다시 빚을 내죠. 그러면서 결국은 돌고 돌아서 계속해서 부채는 커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큰 축에서는. 그럼 지금의 상황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지금의 상황은 2020년에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경기가 이제 엄청나게 안 좋아지면서 미국을 위주로 해서 전 세계 국가들이 돈을 엄청나게 찍어냈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20년부터 2년 동안 양적 완화를 통해서 기존에 있었던 달러의 40% 이상을 새로 찍어냈어요. 엄청난 양의 돈을 풀었어요. 그러니까 실물부가 이거면은 거품이 이만큼 쌓인 거예요. 그럼 반드시 꺼질 수밖에 없죠. 이게 너무 심하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면서 돈줄을 좁혔어요.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부채가 거품이 꺼지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실물 부를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 상태죠. 그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 뭘 해야 되나요? 지금 이제 사람들이 요즘 이제 뭐 주식 안 좋고 부동산 안 좋고 이러면서 은행으로 다 몰려가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금리라고 하는 것은 남의 돈을 사용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금리는 남의 돈을 사용하기 위한 비용이에요. 한마디로 돈의 가격이에요. 근데 요즘 금리가 계속 높아지고 있죠. 근데 이제 좀 있으면 정점에 도달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현금의 가격이 최고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 그러면 1년 전, 2년 전에 주식이 최고일 때 사람들 다 주식 사러 가자 이렇게 몰려들었죠. 그런데 지금은 돈의 가격이 최고일 때 이제는 다 은행으로 가자. 그러면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결국 비싸진 걸 계속 뒷골목니만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돈의 가격이 가장 높고 자산의 가격이 가장 낮을 때가 오히려 넓은 시점에서 보면은 투자하기 가장 좋은 시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럴 때 남들이 다 은행으로 돈 싸들고 달려갈 때 은행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남들이 다 가는 방향에 반대로 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예금을 이제 깨고 딴 걸 사야 된다는 말씀이시죠?